안녕하세요.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윤 대통령 민주당 의석 많아도 여당 국민 잘 설득된 극복이라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첫 만찬에서 당이 국민을 잘 설득하면 야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입법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 여론을 움직이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우리가 국민 여론을 잘 설득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여론을 움직이는 역할을 잘해줘야 한다. 전문가뿐 아니라 여당의 정무적 역할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야당의 반발을 극복한 예로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꼽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높인 법안이 다시 제출됐고 3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는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월 2회 격주로 정례회동을 갖기로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당정이 하나가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가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김기현 대표 역시 이날 만찬에 앞서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을 꺼내들며 본격적인 당정 간 정책 공조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주재하며 불법 집단이 된 슈퍼갑질 노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당에서 여론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문가들의 올바른 식견을 국민들께 잘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당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여소야대에 한계가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 설득해 야당의 반대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특법 개정안을 다시 내놨고 반대하던 민주당도 최근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전문 영역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득하는 당의 정무적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여당이 민생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만찬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 전 소아과 의사와 관련 어려움에 대해 현장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민생 현장 적극 찾는 것처럼 당 역시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 지도부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한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됐던 여당의 내용이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종식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회동에서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 일본 방문 일정 중 여러 이벤트들이 준비된 것 같았다고 전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오후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이 끝난 뒤 국회에서 진행한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김기현 대표와 김병민,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장해찬 최고위원, 이철규 사무총장,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 현직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 만찬은 저녁 6시 30분에 회동의 단체 및 개별 사진을 촬영한 뒤 시작됐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와 새 지도부의 출발에 대한 덕담이 줄을 이뤘다. 당정이 하나가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아가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정기적 만남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월 2회 정도 대통령과 당대표 간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민 최고위원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가 정기적 만남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만남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회동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구체적 회동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신임 지도부에 대한 축하가 주요 내용이었다고 김병민 최고위원은 전했다.
정진석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흥행으로 이끌었다는 평가와 함께 당정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고 한다. 그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만찬이 진행됐고 편안하게 대화들이 오가는 자리였다며 가장 어린 장해찬 최고위원을 비롯해 많은 최고위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고 분위기 좋게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대선 때 함께한 인사들이 있었던 만큼 지나간 일에 대해 같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 당과 정부가 한 뜻으로 함께 일해 나아가자는 당정 간에 같이 일하자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며 앞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와 당이 한마음으로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는 의지를 함께 가진 자리였다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축하를 다시 한번 해줬다며 당원 100% 선거가 흥행으로 전당대회가 전 국민적 관심사 아래서 치러졌다고 현장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고 그 일을 추진한 정 전 위원장과 비대위의 노고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 화합에 대해서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함께 일하는 내용들, 집권당이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정책 성과를 함께 보여야 되는 여러 일들 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정부와 손발을 맞춰 집권당이 일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통령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가 공감했고 당정이 하나 돼 열심히 일하고 나아가자는 뜻에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 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